호수에서 바라본 산꼭대기의 빨간 건물이 궁금증을 주었다. 올라가 보기로 했다. 프랑스 식민지 시절엔 총독 관저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박물관이었다. 박물관이라 하기엔 조금은 초라했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았다. 왕궁이 불타면서 많은 유물들이 소실됐고 남은 일부를 이곳에 전시하고 있단다.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전시물이 있었다. 19세기 말 프랑스의 점령으로 알제리로 강제 추방된 비운의 여왕 라나 바로나 3세였다. 의자의 차가움을 느낄 수나 있었을까? 응시하는 눈들을 피할 수는 없었을 텐데.